Democracy is a fragile thing. More fragile than you want to believe. If the election fails, there is no democracy. I don't have to do anything. You're doing it to yourselves. People are divided. Your voting districts are manipulated. Voting locations are closing so millions can't vote. Is it not hard for democracy to collapse? All you have to do is nothing. America, you blame me for interfering with your democracy, but I don't have to. You are doing it to yourselves. Polling stations are closing. You don't know who to trust. You are divided. There are strings we can pull, but we don't have to. You are pulling them for us. This video is the anti-buffet, non-profit organization Represent Us가 제작했습니다. 2012년 설립 이후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이 단체는 민주주의와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죠. 미 대선을 앞두고 난데없이 김정은과 푸틴이 등장해서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퍼붓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실제가 아닌 딥페이크로 제작된 허구예요. 예산이 많지 않은 Represent Us는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이슈를 만들고자 두 독재자의 영상을 딥페이크로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주 CNN, Fox, MBC에 광고로 나갈 예정이었으나 Last Minute에 광고 중지 처분을 먹었어요. 왜일까요? We just want to predict your future behaviors.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의 딥페이크 영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실과 구분이 힘든 딥페이크 영상이 나돌기 시작하자 페이스북은 올해 초 그 어떤 딥페이크 광고도 상영을 금지했죠. 구글도 작년 말에 정치 광고를 포함한 기타 광고에서 딥페이크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광고 영상 역시 딥페이크로 제작된 만큼 그 의도와 목적에 상관없이 광고 상영이 금지된 케이스입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인물들과 관련된 영상인 만큼 방송사들이 신중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한 관계자는 딥페이크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 한 실제로 믿을 수도 있다고 했죠. 실제 이 영상이 가짜임을 알려주는 부분은 마지막 단 3초에 불과합니다. 딥페이크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끈 계기는 겟 아웃의 영화 감독이자 코미디언인 조던 필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하면서부터예요.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모두 속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경계심이 생긴 딥페이크 기술입니다. Moving forward, we need to be more vigilant with what we trust from the internet.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도 과연 딥페이크가 유익한 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영역이 있을지 의문이에요. 정치인과 기업 CEO의 딥페이크 영상은 국가나 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제가 가능성을 보고 있는 영역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명백한 거짓이라는 인식 하에 웃음의 용도로는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러한 의도로 딥페이크가 쓰인 광고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Who has live sports? Really? My bad. But we can't shoot commercials right now. So Hulu put our faces on some other guys' bodies. Just look at the quads. Y'all said I need to spend less time filming commercials, so Hulu got some rando to do it for me. Take it from me, deepfake Saquon Barkley. And me, Baker Mayfield's face on not Baker Mayfield's body. Hulu has live sports. Plus the largest streaming TV library. That was weird. 미국의 OTT 서비스 업체 훌루는 광고 촬영을 위해 미식축구 선수 베이커 메이필드와 세이콴 바클리 그리고 NBA 스타 조엘 엠비드를 섭외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야외 촬영이 불가능하자 스튜디오에서 각각 얼굴만 촬영한 후 CG로 다른 사람 몸에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미처 촬영을 못한 부분은 아예 딥페이크 처리합니다. 이 광고의 핵심은 누구나 가짜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나 거부감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광고 스스로 도 영상이 이상하다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거짓 영상이고 웃음을 주는 데에만 쓰인다면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디올의 샤를리즈 테론 광고인데 어느새 미스터 빈으로 딥페이크 되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도 처음 볼 때 얼굴이 바뀐 시점을 놓쳤어요. 딥페이크가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로 쓰이는 것은 바로 밈의 영역입니다. 최근에 유행한 다메 다네의 노래인데 용과 같이라는 시리즈 게임에 등장하는 가라오케 곡이요. 이분이 자기 얼굴과 함께 딥페이크 소스를 제공했어요. 그 이후 무한대로 다메 다네 밈이 확산 중입니다. 사실 이런 용도는 웃으며 딥페이크를 즐길 수 있는 수준이에요. 과연 딥페이크는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어떤 영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